잘 보세요. 선생님, 아들이 다음 주 시험이라는데. 아, 시험에 가. 아, 왜 시험이요? 모르셨어요? 시험도 모르셨어요. 야, 그 식구들이랑 자주 다니는데 큰딸이 고3이라 못 오고 식구들끼리 서해도 많이 다니고 동해도 많이 다니고 제주도 많이 다니는데 아. 올 때마다 다 색다르요. 자꾸 이러니까 손만 열심히 봤으면 이젠 입이 즐거워질 시간. 숯에 노릇노릇 구워내는 갈치, 잡은 고기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게 제맛이죠. 원래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어야 돼요? 네. 아,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우리가 이 저 도시 쪽을 가면 옆집에 누가 사는 거야? 모르잖아요. 내가 돈을 그런데 제일 이 저 좋은 점은 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참 그런 모습이 제일 좋아요. 나는 이 비준도에서 내가 나이가 62인데 앞으로 한 30년 더 산다면 좀 무리겠죠. 하지만 난 면이 비진도에서 이 고기 먹고 살랍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풍성한 자연 속에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섬 여행. 짙은 산옥빛이 마음속 깊이 기억되는 섬, 비진도입니다. 와, 저는 아까 봤던 해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왼쪽에는 몽돌, 오른쪽에는 모래, 둘 다 있잖아요. 왜 중국집에서도 정 고민될 때는 짬짜면 먹는 것처럼 두 가지 해변이 동시에 보고 싶을 때는 비진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갈치가 상당히 잡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나네. 배 타고 3분 정도만 나가도 한가득 실려오고 낚시를 해도요 1시간 정도만 잡으면 온 가족이 먹을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보고 싶고 아름다운 우리의 섬 여행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섬 풍경 만큼이나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봐야죠. 한때 동네에서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가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꽃보다 아름다워에서 바로 만나볼게요. 여는 남인데 얘. 확 변해버린 우리 영감 얘기 좀 하려고요. 김진원! 진원아! 진아! 바로 요 귀여운 녀석들 때문 아닌겨. 오늘따라 와 이래 시리 났노. 어우, 장난감이. 아이고. 아, 미쳤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나보다 너 사랑. 그 전에 손자들 없을 적에는 내가 제일 무서워. 아니, 손주들을 질투하시네요. 내가 뒷방차지. 아이고, 막 뒷방은 고사하고 방 빼게 생겼어요. 막 밥 먹는 것만 봐도 이렇게 하면 예쁜지 어떻게 안 그러겠냐고. 아이들은 욕난등받은 녀석들 때문에 우리 황혼의 로맨스는 물 건너갔어요? 꼬마 나도 좀 봐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여가 바로 우리 부부 일터인데요. 우리 영감은 배만 타면 참 멋이 난다 칼. 떨어지게 달리는 거 보세요, 맞제? 내가 이 고기를 그 하면은 얼마 한 50년. 50년이요? 응. 어릴 때부터 한기대는니까나 그 다른 거는 못해도 잘 못해도 농사일하고 이 어장은 누구한테도 안 지죠, 안 되죠. 내도 영감 따라 뱃일 한 지가 언 40년인데 꼼꼼하고 철두철피한 것만 내도 지지 않아. 배우실 때 뭐 문제 없었어요? 안 하죠. 뭘 믿어. 하지요. 고기 이거 건물에 이리 걸리고 올라오면 이럴 줄은 몰라가지고 얼렁얼렁 빨리빨리 밀어야 되는데 빨리 손놀이 많아지던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적에 속상하죠. 그냥 속으로 울어야지. 오빠 이게 전화. 대박. 아이고 이놈 싫은디. 아주 오늘 물 좋구만. 백조기, 꼴락, 암성도. 고기들이 신나게 올라와도 요새 우리 영감매은 콩밭에 가 있다까. 지금 그런 손자들, 손자 손녀 생각이 머릿속에는 계속 있는 거야. 왜요? 이런. 잘 자고 있는가, 몸부림쳐가지고 또 입으로 차버리고 없는가, 그런 생각이. 아, 끔찍이 생각하시네요. 아이고, 그래 품 안에만 가두고 키우면 아들도 숨을 못 쉰다니까요.
끈끈하잖아. 결국 오늘도 애들 보고 싶어갖고 정신없는 영.